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남편과 아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원망과 불평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와도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복을 감사하고 이전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 속에 큰 기쁨이 솟아오르고 행복이 샘물처럼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을 주셔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도 말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절기로 시켜서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여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이라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100명과 함께 하시면 10,000명이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냉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은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야지
축소되다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번성케 하십니다. 영토를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국가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 넓어졌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매년 세 번씩 야훼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매년 세 번씩 야훼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킬 때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때 도적들이 들어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일에 힘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 사람도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 사람도 엿보지 못하리라,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상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